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다크한 눈빛으로 돌아온 디타입니다. 여섯 멤버 모두 막 다리 동동 굴렀잖아요. 맞아요. 네. 나는 괜찮았는데 나까지 긴장이 되더라고. 자, 어쨌든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드리는 자리니만큼 오늘 좀 긴장이 되겠지만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눈치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자, 세 번째 싱글 지난번 8개월 전이었어요. 예, 뭐 파이어 세러데이도 너무 신명 났잖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왜? 아니 일단 8개월 만에 컴백 무대이기 때문에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단 말이죠. 어때요? 긴장 많이 돼요? 그래도? 네, 스타입니다. 네. 이번 앨범 저희도 정말 많이 기대했고. 네. 글쎄, 이 컴백 소감을 제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 이게 긴장이 너무 되니까 큰일이네, 큰일이야. 조금 더 우리가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네. 지금 의상에서는 긴장감이 전혀 없거든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시크릿 넘버의 정말 새로운 모습, 180도 변한 새로운 모습 너무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8개월 동안 새 앨범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또 바빴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지입니다. 우선 이번 컴백 준비로 굉장히 바쁘게 보냈는데요. 처음 이제 선보이는 컨셉인 만큼 저희가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이제 준비도 많이 하면서 멤버들과 합도 많이 맞추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보니까 뭐 개별 활동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레아는 어땠어요? 네, 레아입니다. 맞아요. 이제 쉬면서 개인 활동도 하면서 지냈었는데 제가 저번 쇼케이스에서 SNL 나오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소원을 최근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전공을 제대로 살렸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이랑 민지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 TV에 시크릿 에어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MC를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담, 주, 디타는 최근 인기 드라마였던 사네마선의 OST 사라인가 부르게 됐었는데 이제 조금씩 그래도 저희 시크릿 멤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물론입니다. 아, 너무 응원 보내드리고 싶고. 아니 근데 진짜 MC 탈제고 등치타는요 중독적인 트랩비트와 강렬한 브라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는 정말 강렬한 댄스곡입니다. 오, 네. 강렬한 것 같아요. 정말 강렬합니다. 네, 들으시면요 바로 등치. 자신의 움직이시게 될 거예요. 좋아, 좋아. 네, 또한 저희 시크릿 넘버만의 카리스마 넘치는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 좋습니다. 둠칫둠칫에는 진짜 어깨춤이 빠질 수 없잖아요. 네. 자, 포인트 안무도 저희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 소개까지 저희가 들어보니까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는데, 그 전에 포토타임 순서를 또, 예, 피해갈 수 없죠.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잠시 후에 무대와 뮤직비디오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토타임을 위해서. 자, 먼저 단체 촬영을 시작해 볼 텐데요. 다들 취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꽃받침 좋습니다. 네. 오, 네. 오, 야, 시그니처 포즈 많아요. 좋습니다. 자, 2020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지 정말 눈에 띄는 활약을 선보인 걸그룹이기도 하죠.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살짝 대각선으로 위치해 주시고요. 하나면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밀착해서. 네, 전작 파이어 세러데이. 아, 너무 신났어요. 예, 레트로 장인으로 대중들께 흥겨운 음악을 선보였다면 이번엔 글로벌 컨셉돌답게 180도 색다른 모습으로 많은 대중들 또 기자님들께 또 다른 매력을 안겨드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좀 아쉬우니까 다른 포즈들 갈까요? 우리 둠칫의 포인트 안무 뭐 하나 넣어볼까요? 네, 그 한 번 더 할까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역시 살짝 대각선으로. 네. 자,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그동안 우리가 시크릿 넘버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색다른 모습으로 이번 둠칫타 무대를 꾸며줄 예정이라고 하니 더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다음으로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더. 네, 역시 둠칫타 시그니처 포즈에 이어. 네.
좋습니다. 야, 뭔가 이 대중들의 마음을 저격할 예 그런 마음가짐에 포토타임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올블랙인데 그 와중에 블링블링한 모습으로 이 둠치타의 곡 색깔을 만든 무언가를 내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마지막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보고 역시 하트 포즈로. 자, 이번에 과연 어떤 모습을 통해 또 많은 대중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디타 나와주시죠. 디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디타 씨는 인도네시아 최초 K-POP 걸그룹 멤버죠.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평소 리액션도 너무 많고 표정 부자에다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이번 둠치타에서는 살짝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죠. 이런 모습! 강렬해 좋아요. 야, 누군가 하나 저격당한다 이거 진짜로. 예. 자, 정면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눈빛이 싹 변하는 이 무대 위에서의 색다른 모습. 이번 둠치타에서 또 다를 예정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우리 디타의 모습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뭐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자,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자, 더 블링블링하고 강렬한 모습으로 돌아온 우리 시크릿 넘버 그리고 디타 메인 댄서로서 멋진 퍼포먼스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져요. 예. 포즈 연구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쉴 새 없이 나옵니다. 네, 우리 디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인트 네. 어떤 거죠?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둠치타 포인트 안무는요, 그 슬레이트 댄스라고 하는데 그거 힘차게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각오로 그 시작을 알리는 댄스입니다. 그래요? 네. 야, 그럼 이거를 저희가 한번 보고 싶은데 지니 씨가 네. 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총을 만드시고 팔꿈치를 이렇게 강하게 쳐주시면 되는데 뭔가 이 동작이 이렇게 슬레이트처럼 연출이 되니까 되게 멋지네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있죠. 네. 하나 더 있는데 역시 소개해드릴까요? 당연하지. 부탁해요. 그리고 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타이틀곡 둠치타랑 이름이 비슷한 포인트 안무인데요. 네. 이게 둠칫 하는 동작이라서 둠칫 댄스라고 지었어요 저희가. 오. 다 같이 이거 아니면 세명 좋아요. 보여드릴까요? 네. 좋아요. 네.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앉아 있는 멤버들은 노래를 불러주시고 네. 좋습니다. 둘, 네. 셋. The rings up in heaven restless. 네. 야, 둠칫. 야, 요거는 살짝 고난도다 아까보다. 네. 여기에서 우리 시크릿 넘버가 사랑스러운 오늘 없었던 걸로. 너무 멋졌거든요 아까. 자, 많은 분들이 따라해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타이틀곡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수록곡 얘기도 저희가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지니씨가 많이 듣는 건 일단 6시 이후에 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그러면 저희 지금 기자님들 진짜 먼 길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로 직접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진짜 기대고 싶다. 우리 지니한테 기대고 싶어. 와 진짜 너무 멋지다. 네. 야 정말 이 실력파 걸그룹 시크릿 넘버 네 뭐 명실공히 많은 대중께 사랑받을 준비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멋진 곡들을 또 만들고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타이틀곡 둠치타 그리고 지니 리니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올라는요 오늘 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